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파이썬 스트림릿 기본 위젯을 한번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위젯들을 이제 배우시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여러 데이터 분석이나 그 시각화 쪽에 여러분들 활용하시면 되는데, 자, 요거는 이제 셀렉트 부분입니다. 우선 결과부터 보면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레디오 체크박스 형태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래쪽에 토핑 같은 경우에는 멀티 셀렉트입니다. 그 위쪽에 있는 셀렉트하고 아래쪽하고 좀 다른 것이 바로 이렇게 멀티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후에 여러 가지 옵션들을 좀 같이 선택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여기 있는 값들을 같이 보낸다. 그러면 멀티 셀렉터를 여러분들이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문을 하기를 하면은 멀티로 선택했던 것은 인덱스하고 그 값들이 같이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리스트 형식으로요. 자, 그래서 이것을 한번 구현을 하나씩 해보면서 후에 또 요거에 나온 활용법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기본적인 이제 뼈대는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메인 함수 쪽에 같이 저희가 제작을 할 거도록 할 것이고요. 여기가 이제 커피 타입이라고 하는 것으로 변수를 설정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셀렉트라고 하는 요 샌드박스죠. 셀렉트박스 요것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쪽에는 라벨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커피 종류라고 하는 라벨이고요. 뒤에는 여러분들이 리스트 형태처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메리카노, 그 다음에 이제 카페라떼, 그 다음에 카페 모카 라고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세 가지 중한 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쉽죠? 저도 이렇게 이제 파이썬 스팀 립 같은 걸 한번 사용을 하면서 이게 굉장히 이렇게 쉽게 여러분들이 위젯들을 사용할 수 있구나. 위젯의 그런 강점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ST,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씩 선택할 수 있는 건 레드 체크박스 형식이죠. 아니면 그냥 여러 가지들은 체크박스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몰 사이즈, 그 다음에 이제 톨 사이즈, 그 다음에 이제 그레디 사이즈로 해가지고 이렇게 또 색깔 그세 가지를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위젯 형태는 다른데, 사용하는 방법들은 이제 동일하죠. 몇 가지 정도에서 선택한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토핑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를 선택해야죠. 그래서 멀티 셀렉트라고 하는 것들인데 사용하는 방법은 그런데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시럽, 그 다음에 이제 우유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뭐였죠? 소스 초코였나? 초코? 예, 초코 이렇게 해가지고 초코 소스였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선택한 값들을 다 출력을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것은 뭐 어렵지 않죠? 그래서 제가 타이핑을 하기보다도 미리 했던 것을 가지고 여기다가 붙여넣기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출력을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전달해주고자 하는 값들을 나중에 이제 넣어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기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커피 주문 이제 키오스크라고 하는 이런 페이지를 만들 때 사용하는 그런 형태를 만든 것이고요. 나중에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석이나 여러 가지 나는 어떤 거에 대해서 뭐 셀렉트한 것들에 대한 뭐 크롤링을 결과 값들을 받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값들을 넣어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이쪽에서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코딩하시면 되고 실행하면 당연히 아까 제가 보여준 대로 실행이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그래서 후에는 이거에 대한 또 활용편들 살펴보도록 할게요.